요즘 워낙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이야기가 많아서 인터넷으로 병화를 주문했습니다. 병화는 대표적인 여름 생선입니다. 광어와 같은 흰살 생선인데 살이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. 병어를 여름 생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름이 산란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병어의 산란기는 5월부터 8월까지라고 하는데 가장 알을 많이 낳는 달이 이달인 6월달이라고 합니다. 요즘 정말 세상이 좋아져서 횟집이나 일식당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이렇게 회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요즘 생선이 잘안 팔린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상한 게 방사능 오염수는 아직 방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생선을 안 드신다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. 저는 예전에 광우병 파동 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은 이번 후쿠시마 사태도 사실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. 제가 젊은 사람도 아니니까 이제 뭐 방사능 오염수 이런 데 신경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새꼬시로 먹으면 뼈를 씹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.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나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100% 방류를 할 것이고 우리로서는 딱히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수숙한 여사가 회를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가 외식을 해도 횟집에 가는 예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으니까 편하고 좋습니다. 저도 회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450g을 먹으면 한동안은 회를 안 먹어도 됩니다. 야당에서 항의를 하던, 미국에서 항의를 하던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% 방류될 겁니다. 이미 방사능 오염수라서 어떻게 하든지 인체에 좋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. 수수관 교사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강조하네요. 오늘은 후쿠시마 이야기 덕분에 병어회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병어회는 간식으로 먹고 이따 저녁을 또 먹으려고 했는데 저녁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마늘도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꼭지까지 다 다듬어진 마늘을 샀는데 맵지 않고 맛이 아주 부드럽습니다. 후쿠시마 원전 덕분에 병어회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